고양이 달팽이 사육통을 만들어놨습니다. 언박싱. 지덩이 달팽이 언박싱. 지금 이렇게 것들이 밤에는 돌아다니는데 낮에는 잠을 자더라고요. 낮에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숨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밤에 제가 잡아놨습니다. 이 녀석들 과연 이 달팽이로 제가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을지 의문이 듭니다. 오늘 준비물 삶은 계란, 라면, 가야. 아니, 가야기 엄청 무거워서 이렇게 올리고 올렸다가 끝은 아닙니다. 이제 와레비 리버에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안녕, 낚시하러 왔습니다. 제 카약 그리고 현재 제 모습. 아, 저기 펠리칸도 있고. 좋다, 나 거기 진짜. 여기가 바로 지상 낙원이 아닌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지금 저는 와레비 리버에서 카약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 물고기를 잡아서, 오늘의 목표는 물고기를 잡아서 매운탕을 한번 해 먹는 것입니다. 제가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저기 지금 이렇게 강 건너편에 펠리칸이랑 갈매기, 까마귀, 많은 새들이 울글거리고 있습니다. 펠리칸이라 아주 까마귀가 아니었네요. 물새가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와레비 리버를 내 낚시하러 왔습니다. 근데 오늘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덥지도 않고 살짝 깔깔한 편인데, 제가 지금 웨트슈트를 입고 있어가지고 춥지 않습니다. 지금 바람을 막고 지금 노를 젓고 있어서 물 젓는 게 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계란은 가나? 다리가 아파가지고 너무 오래 앉아있어서 잠깐 휴식하죠. 안돼버집니다.
라면! 야하! 이 카약에서 먹는 라면이 최고. 그리고 라면이 끓는 동안 제가 삶은 계란을 오늘 4개를 가져왔어요. 하나를 제가 넣어볼까 하겠습니다. What the hell? Nice! 카약에서 먹는 라면, 이 라면이죠, 이 라면. 와, 제대로 굽고. 라면 먹방. 네, 제대로 굽습니다. 카약에서 먹는 맛이 과연 어떤 맛인지 제가 먹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끄고. 킹클. 이거 맛있다. 대박. 와. 배가 고파서 그런지 마지막. 간에 발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 와 있습니다. 사진 한 장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여기 뭐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다리가 아픕니다. 지금.